새로운 업그레이드네. 그런데 한국판 뉴딜이 뭐지? 저 부르셨나요? 한국판 뉴딜 2.0에 대한 정보 제가 알려드리죠.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경제 위기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 혼란의 시기를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회로 삼아 선도 국가로 도약하는 선언을 하였는데요. 이 계획이 바로 한국판 뉴딜이랍니다. 여기서 뉴딜은 과거 미국 전 대통령 루스벨트가 경제 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실행한 정책에서 착안한 단어인데요. 우리 정부 역시 한국 버전의 뉴딜 정책을 통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죠. 한국판 뉴딜은 우리 한국을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 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바꾸겠다는 계획이 담겨 있답니다. 기존의 1.0 버전의 대내외적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그 성과를 분명화시킨 것이 현재의 한국판 뉴딜 2.0입니다. 우리가 주목해볼 것은 한국판 뉴딜 2.0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휴먼 뉴딜, 그 가운데에서도 교육 분야와 관련된 것입니다. 우선 휴먼 뉴딜이란 사람이 중심이 되는 포용적 경제 성장을 의미한답니다. 휴먼 뉴딜의 핵심 원리는 첫 번째, 인재의 양성, 그리고 두 번째,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있습니다. 휴먼 뉴딜이 사람에 집중하는 것인 만큼 국내 경제의 핵심 동력인 청년층, 그리고 코로나19에 따라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답니다. 그럼 이번에는 휴먼 뉴딜과 관련한 교육 분야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볼까요? 먼저 교육회복 종합방안이 있습니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 결손뿐 아니라 심리적,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생기는 것을 극복하기 위한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초학력 보장입니다. 현재 튜터링 및 학습 컨설팅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으며, 178만여 명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학습 도움받기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초중고등학교의 학습과 심리를 복합적으로 지원하는 두드림 학교를 확대 운영하고, 초등학교에서 1수업 2교사를 배치하여 협력 수업을 운영하는 학교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고등학생의 경우 중등수석교사, 고교 진로진학지도 유경험 교사를 중심으로 1대1 학습 컨설팅 지원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전국의 176개 교육지원청 전체에 학습 종합 클리닝 센터가 설치될 예정이며, 학생들의 심리 정서와 사회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교육 분야와 관련된 휴먼 뉴딜의 또 다른 내용은 아동학대 대응 체계에 대한 보완입니다. 정부는 2019년 5월에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토대로 아동 및 청소년 학대 방지 대응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안타까운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체계에 대한 보완뿐 아니라 안전망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휴먼 뉴딜의 일환으로 아동학대 대응 체계 보완 방안이 등장하였습니다. 이번 방안은 크게 4개의 분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위기아동 발굴 및 조기 개입 강화입니다. 학대 위기아동이 사전에 빠짐없이 포착될 수 있도록 읍면동 위기아동 발굴 체계를 내실화하고, 생애 초기 영유아의 건강 및 양육 상황을 면밀히 확인하는 것 등이 그 세부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아동 관점의 학대 대응 체계 보완입니다. 학대 피해 조사 등을 진행할 때 해당 아동이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분리보호 중에서도 피해 아동의 의사와 권리를 더욱 존중해주는 것 등이 해당 보완책에 대한 상세 내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부모들이 올바른 양육관을 가질 수 있도록 부모 교육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신고를 활성화함으로써 아동학대 인식 개선을 위해 힘쓸 것이라 합니다. 단지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가족에서만이 아니라 보육교사나 교원, 그리고 의료인 등 관련되는 사람들이 모두 아동학대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올바른 대응을 할수 있도록 주요 직권별 맞춤형 신고 의무자 교육 콘텐츠가 제작 및 배포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동학대 대응 인프라가 강화됩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나 학대 피해 아동 쉼터 등을 전국에 고르게 설치해 나가고, 아동학대 관련 정보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위기 아동을 돕는 데에 필요한 기술적인 지원 또한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휴먼 뉴딜과 관련된 교육 분야의 정책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알아보았는데요. 이러한 정책들이 주는 기대 효과는 무엇일까요? 휴먼 뉴딜이라는 말에서도 느껴지듯 이번 뉴딜 2.0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사람을 위한 사람 중심의 정책입니다. 두드림학교의 확대, 컨설팅 및 의료 서비스 지원 등이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지 학생의 학습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심리와 사회성까지도 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안전망이 강화되는 것은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즉, 이번 휴먼 뉴딜은 학생들의 학습, 심리, 그리고 사회성과 안전 등을 총체적으로 지원하여 사람의 삶 전반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교육에 관해서도 학생들의 학습과 일상을 도움으로써 학생들이 보다 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한국판 뉴딜과 휴먼 뉴딜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갖고 선도 국가로 도약해 나가는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을 다 함께 응원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